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11월 8일이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수요일쯤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선거가 왜 중간선거인지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니까 짝수회의 대선이 있는데 임기 중반이라 그러면 또 재직 중에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중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짝수회의가 됩니다. 중간 선거는 항상 짝수회의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회의 중간 선거 있는데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1월 두 번째 화요일 중간 선거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이 첫 번째 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일, 우리 시각으로는 대체로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 밤으로 넘어가는, 새벽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네. 이 중간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중간선거는 하원 의원 435명을 다 교체해요. 미국은 하원 의원의 임기가 그래서 몇 년?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니까 이 2년 임기에 하원의원 전부 바꿔요. 그러니까 435명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지금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하원의장이 누구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그리고 지금 공화당도 민주당인데 공화당도 민주당인데 지금 이제 대체적인 판세는 하원도 이번 이제 중간선거의 판세입니다. 하원도 공화당. 상원도 팽팽하기는 하지만 투표일에 선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화당 쪽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주름살이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이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 영향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집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짚고 가야 될 텐데 예.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빌 클린턴, 루즈벨트 그리고 JW 부시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집권당이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지. 아, 잘하시네요, 선거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선거라 그랬잖아요. 네. 중간선거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어떤 성격이 있다?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어요. 이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대 1950년 이후에, 물론 루즈벨트는 그 이전입니다. 1950년 이후에 19번의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다 뭐 현직 대통령한테 안 좋아요. 집권 여당의 무덤입니다. 이 민주당의 그러니까 무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좋으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상당히 또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는 상당히 또 방어를 해요. 큰 차이가 없이. 그럼 좀 어느 정도 팽팽하면 공화당도 마음대로 못해요. 민주당 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도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제 한 40%대 초반. 물론 연초에는 30%대까지도 주저앉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민주당으로서는 힘든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도 한 6월, 7월까지만 해도 좀 뭉쳤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뭉쳤던 이유는 뭐냐면 로덴 웨이드 법이라고 해서 이 임신 중단권 낙태법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낙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이제 초안이 나왔는데 아, 이제 이 낙태법 그냥 금지시켜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발끈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러면 중간선거라도 이겨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색해져 버린 것이 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하원의장이에요. 자택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이 괴한이 침입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크게 동정 여론에 반영이 안 돼요. 왜? 뭐 때문에? 기름값,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없으면 안 돼. 다리가 자동차야. 발이 자동차야. 자동차가 발이에요.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무려 임기 들어서 60%가 올라갔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공화당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곡물가가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이번 선거에 중간 선거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1월이었나 2월쯤에 정유사들이 사실 신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번다. 그 횡재세를 거둘라 그랬죠. 네,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예. 거고 일단 한국 증시에서는 IRA 법안과 관련된 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는 한국은행 측에서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입니다. 그런데 네. 이곳에서 공화당 다수당 돼도 IRA 폐기 가능성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네. 또 외신 측에서는 IRA 법안 분명히 문제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폐기는 안 하죠. 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건 뭐 한국은행 보고서 볼 필요도 없는데 아니 공화당도 자기들이 미국 기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IRA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못해요. 네.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그럼 통과된 법은 공화당도 책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생각하면 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AF, America First. 네. 다른 거 필요 없어. America First.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싹쓸이 하면 어떤 기업을 우선하겠어요? 어떤 기업을? 미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것도 외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지금 정부의 바이든 행정부의 옐런 재무장관, 전 연준 의장이었죠.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이 IRA법은 한국 기업들의 의견 듣고는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미국 기업이 우선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방송에서 IRA법이 그래도 우리가 기업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고 저렇고 그거 국가라는 건요. 정권이라는 건요.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우선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염두에 둘 꼭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양원을 공화당이 모두 가져가게 되면은 자 임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2년 남았어요. 그죠? 2년 좀 남았죠. 중간 선거니까. 그런데 의회가 바로 그 의회가 우리 국민들도 의회 그러면 미국 의회 그러면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죠. 미국 의회가 공화당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제상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표시했던 이 최태원 SK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 회장이나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죠. 호감을 표시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또 깡그리 이 한국 기업을 무시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왜? 자, 그러면 현대차가 있는 기아차가 있는 이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이번에 공화당이 된다. 그럼 그 공화당 의원은 그걸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연방 정부에 무슨 소리야? 우리 주에 지금 기아차 공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SK 공장이 있어요. 조지아주에 SK 이노베이션 이 2차 전지 공장도 짓고 있죠.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한국은 로비스터 법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은 로비스터 법이 합법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공화당이 이번에 독식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공화당은 자, 러시아는 우리 최인크께서는 러시아는 공화당이 이기길 원하겠어요? 민주당이 이기길 원하겠어요? 민주당이 이기길 원하겠죠. 공화당이죠. 러시아니까 우크라이나는요. 네네. 우크라이나는 민주당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이 미국이 안보 지원을, 이런저런 안보 지원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다른 군사 정보적인 것도 있고 그걸 전략 자산을 다 했을 때 한 26조 원이 갔어. 그런데 젤렌스키가 지난 6월 15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더 달라, 우리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화를 냈어요. 뭐? 이렇게 줬는데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젤렌스키가 감사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 지금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컨설팅 회사로부터 돈도 많이 받았었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이든.
또 러시아 푸틴과 절친이 누구? 트럼프죠. 그러니까 공화당은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전쟁 지원 많이 해주는 거야? 끊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미국 예산이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냐?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자, 우크라이나로 가는 미국의 지원이 끊긴다? 누가 유리해져요? 러시아가 유리해지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더 강도 높게 독일에 우리 천연가스 완전 차단할 거야. 석유 이제 안 줘. 디젤 안 준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반미 전선이죠. 이들의 석유 패권이 훨씬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12월 말과 1월 초에 강달러와 석유 패권의 패러다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강달러도 강달러지만 이제는 석유 패권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거기에 더 돈을 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제세 이런 것도 이제 무산되는 거예요. 석유화학 기업을 옥죄려고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이제는 공화당 의회가 돼버리면 이 난관에 봉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중간선거 이후에 증시가 얼마나 살아나냐 일 텐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큰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렸죠. 1950년 이후 19번 있었는데 19번인데 정말 많이 올랐던 21%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가 언제냐면 1987년. 이때가 어느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번에 13% 올라갔던 게 언제? 2019년. 2019년이면 2018년 중간선거가 있었고 그때 대통령이 누구?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갔었다.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유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간선거 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년 1월 또는 내년 길면 3월까지는 무조건 연준을 봐야 됩니다. 연준의 긴축과 이 테이퍼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또 경제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북한 뭐 이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뉴스가 매일매일 거의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자, 북한 이슈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제한적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선거 전에 핵실험 하겠다고 했던 북한이 아직 안 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핵실험은 분수령이 됩니다. 핵이 북한에서 실험했다 그러면 이 외국 투자자들도 조금 다르게 봐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한적이다가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더 민감하게 공포, 이 지수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7차 핵실험할 때 시점에서의 환율, 강달러,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의 외국인 매수의 변화, 매도의 변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여하튼 간에 지금 폴란드도 전쟁 대비, 다 전쟁 대비예요, 유럽. 그죠. 지금 이게 2022년 하반기, 2023년 내년에는 이 국지전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평화보다, 물론 평화 중요하죠. 상당히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이 방산주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외에는 또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안보 이슈가 있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IRA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중간선거보다는 연준을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북한 이슈가 있다면 이제 방산주 말씀은 이제 거듭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반기까지는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긴축과 연준이다. 그렇죠. 연준의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가 당장 뭐 우리가 아직까지 바닥인지 어떤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 정보를 콕 집어서 어떻고 저렇고 이게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신중론을 근거로 해서 추경 매수보다는 조금 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더 안정되면서 정말 정시에도 햇볕이 든다. 그게 1월이 될지 내년 3월이 될지 그건 좀 지켜보고 더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때 대비했다가 우리가 좀 화력을 퍼부을 필요가 개인 투자자들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뭐 중간 선거도 있지만은 10월에 CPI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요. 경제 지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